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피똥을 쌌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유, 떨미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아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막 첨불라고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원래 속이 첨불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제가 어제 첨불날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 조금 진정을 하고 다음 주로 이건 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을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오, 예. 이야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똘비님이 키워드 중에 두 가지 중에 먼저 하나를 골라주시면 네. 여기에서 이어지도록 할게요. 오? 순서가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예요? 네. 이후에 이게 동일 인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아, 네, 그 그럼... 사연을 겪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제목은... 배고프지로 가볼까요? 아, 배고프지로 저, 먼저 할까요? 네, 배가 고프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배고프지라는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고죠.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정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강원도 정선 네. 그 정선 사건? 네, 정선 사건으로 돌아가서 2년 후입니다. 그러고. 예. 2년 후인데 이때는 진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엄청 심했을 때라서 정선 카지노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도 피바람이 불었어요. 카지노가 휴장을 하면 거기 수백 개의 상점들은요. 말 그대로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폐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유명한 무속인 분들도 말하길 정선 카지노 숙박업소는 정말 귀신들이 많다는 또 이런 풍문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들이 많대요. 숙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고가 많은 연가들이 당연히 존재할 거고 정선에 사실은 뭐 토박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분들도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또 태백산 전기가 워낙 세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선이라는 지역은요, 이 3개 지역과 약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태백, 영월, 정선. 그냥 이분들은 그냥 가족이라고 보면 된대요. 지역은 다르지만. 다 연결고리인데 카지노가 일시적 폐쇄가 되면요. 이 태백, 영월, 정선은요, 진짜 죽는 거래요. 그 정도로 그냥 카지노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관광객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죠? 이때 무속 신앙들을 믿는 분들은요, 돈을 좀 걷어서 이런 조용한 시기에 애군 떨치는 국 같은 걸 좀 하자.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이때다 싶었나 봐요. 네. 상인이가 알고 있는 법사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로 의뢰가 온 적이 있대요. 법사님께서 산이한테 연락을 하셔서 산이총과 여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모여서 큰 굿을 벌린다. 산이총각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고민을 좀 이렇게 하다가 허락을 좀 했더라고요, 얘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간 김에 태백이라는 지역에 한우가 되게 유명해요. 실비 한우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서 한우도 먹고 오자. 친구 두 명, 산이 저 이렇게 네 명이 가게 됐는데 이 굿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카지노로 내려다보는 산자락쯤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밤 9시 정도 시작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아마 할 수도 있대요. 그것도 날을 잘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산이가 또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차에서 대기를 좀 하는 타입이거든요. 거기 근처는 오지 말라고 해서 폰 만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새벽쯤에요. 같이 간 돌체랑 돌비가 답답하다고 야 오줌 좀 누러 가자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아이고 깜짝이야 이씨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할머님 누구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봉지 하나를 쥐고 서 계시더라고요. 진짜 놀랬대요. 귀신인 줄 알고 새벽인데. 근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놀래기는 저기 소리가 지금 뭐 굿판 버리는 거냐.
저희들한테 묻길래, 네, 할머니 맞습니다. 배고프지? 턱 잊어 보이네. 배고프지? 너도 배고프지? 너도 배고프지?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새벽이니까 출출하기도 하고, 예, 배고프네, 할머니. 요거 끝나면 밑에 가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봉지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감자하고 옥수수를 주시더라고요. 돌비랑 돌체가, 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근데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강원도 하면 감자랑 찰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이랑 꾸역꾸역 먹는데 저한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일단 두서가 없어요. 주어도 없어요. 너도 먹어. 이게 아니라 배고프지? 저한테도 감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아서 껍질 벗겨서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손주들 뻘 되니까 우리가 좀 뿌듯한가 보다, 잘 먹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저기 있는 사람들도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혼자서. 오, 예. 할머님 잘 먹었습니다 인사드리고, 할머니 집이 여기 인근이세요? 말을 하니까 아무 말씀 대꾸도 안 하세요. 배고플 긴데, 배고플 건데, 저 인간들 배고플 건데.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배고프지? 배고프지? 뭐야, 예. 배고프지? 저희들 또 한 명 한 명한테 계속 배고프지? 주어 두서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지? 이러시길래, 아니요, 할머니, 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제 허기가 달래졌습니다.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봉지를 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시간쯤 지났나? 차에서 저희가 이제 좀 졸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지 열어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니까, 배고프지? 나와. 배고프지? 배고프지? 또 저희들 보고 한 명 한 명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돌체하고 똘비가 문을 열고 나가서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배불러 죽겠어요. 안 오셔도 되고, 할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배고프지? 배고파. 배고파. 배고플 거야. 먹어. 감자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이때는요, 저희가 느끼기에 치매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치매끼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 처먹어.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세 명도 아차 하는 거죠.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또 감자랑 옥수수를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산이가 오더라고요. 차 쪽으로. 차 쪽으로 오는데 제가 산이 오는 걸 보니까 가서, 야, 할머니 치매끼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옥수수하고 감자 계속 준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먹어. 예, 작게 말했어요, 제가. 그런데 산이가 표정을 좀 일그러지더니 할머님한테 다가가서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이 말을 하니까 산이 보고도, 너도 배고프지? 배고플 거야. 배고프지? 감자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산이가, 네, 좀 배가 고프네요. 근데 제가 좀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저기 하는 거 좀 도와준다고 지금 배가 많이 아프네요. 저기 있는 사람들 가져가서 좀 줘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엄청 밝은 미소로, 예, 봉지째로 감자 옥수수를 주더라고요. 오, 이거 다 먹으면 다들 배부를 거니까 이제는 할머니 음식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산이가 정말 타이레 두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얘 원래 안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산이가 말하게, 니들 이거 다 먹었냐? 당연히 먹었지.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감자 옥수수야. 뭐? 제사상? 제사상에 감자 옥수수가 왜 올라가? 저 할머니 무당이야. 왜 저러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치매인가? 아니면 빙이 된 건가? 왜 저러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치매 걸린 노인이 저렇게 똑바로 걷는 거 봤냐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는 거 봤냐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제사 감자 옥수수를 하니까 뭔가 호흡감 쏠리더라고요. 에라이씨,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니, 문제될 거 아니야. 그냥 제사상에 올라간 감자 옥수수 니들한테 그냥 먹인 건데 니들한테 지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아무래도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신 영가들의 죄를 지내준 음식 같은데 니들한테 냄새가 많이 난다. 흔히 말해서 이걸 귀치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죠. 예. 귀치라고 하는데
야, 입 냄새 나니까 입 열지 말고 나중에 꼭 씻어라. 그러길래 차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그때가 새벽 4시쯤 됐거든요. 예? 또 이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목소리로 배고프지? 문 열어봐. 배고프지? 이 말이 들리니까 산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이고 할머님 또 들고 오셨네요. 저희 아까 주신 걸 다 먹어서 배부른데 이제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할머니. 저 주세요. 제가 또 저분들께 가져다 드릴게요.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냄새 안 나잖아 너. 안 먹었잖아.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저희를 또 한 명씩 보고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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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요. 주소가 없어요 그냥. 똘비가 거기서 화가 좀 났어요. 할매요 나 배 안 고프다 하니까 아 진짜 배 터져 죽겠으니까 그만 주라고 좀 큰 소리를 냈어요. 아 할매요 진짜 배부르다고 그만 그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배고파 아직 덜 찼어 배고프지 먹어 배고프지 너 옥수수 먹어.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그걸 냅다 받아서 할머님 잘 먹을게요 하면서 산이가 옥수수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너무 맛있어서 저분들께 다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되세요. 그리고 저기 굿하시는 분들 다 이제 배부를 거예요. 이 많은 거 다 갖다 두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아까 할머니가 주신 봉지에 있는 감자 옥수수랑 지금 가지고 옥수수를 산이가 들고 가더라고요. 많은 무속인 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바라지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서 산이가 저보고도 하나 들라고 해서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 나눠주면서 산이가 말하게 이거 꼭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나눠주니까 다들 드시더라고요. 하나씩. 그리고 나서 산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 할머니 빙의 된 거 맞아. 빙의 된 거 맞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니까 야,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을 하길래 궁금하잖아요. 야, 뭔데 뭔데 뭔데. 지금 이 판에 귀신들이 저 할머니 몸으로 들어가서 빙의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참 고마운 귀신분이다. 우리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다. 저 할머니 분명 무당 맞다. 예. 나이가 들어서 신발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 할머니 항시 기도드리면서 영가를 달래고 있는 것 같은데 귀신한테 주는 음식들을 우리한테 나눠줄 정도면 저거 감사함의 표시다. 흔히 말하면 정말 귀신이 주는 거다. 정말 나쁜 의도가 없는 귀신이래요.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나야 저 할머니가 먹은지 안 먹은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싸돌고 올 거라고 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 나눠주니까 차에서 기다리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희 밑에 있는 분들 다 먹였어요. 다 먹였으니까 할머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았고요. 오전에 끝이 났거든요. 전부 다 피곤한 상태에서 리조트에서 샤워를 하는데 정말로 저희들 입에서 입 냄새가 작살이더라고요. 오, 예. 진짜 입 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나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분명 저희 차에는 뭐 리스테린 같은 가그린 있거든요. 좀 입이 상쾌해야지 잠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가 그냥 입 다물고 냄새 안 날 때까지 그냥 이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된다고. 영가들도 나쁜 영가들만 있는 거 아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영가들도 분명 있다. 산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는 끝이 났는데 예. 이제는 너 이름이 뭐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후의 일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많은 이들이 일터를 잃어버리는 상처로 줬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당시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방을 했던 직업 중 하나가 무속인들이래요. 정말 많이 왔대요, 생각보다. 예.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1차적으로 무속인들이 말하는 게 개명이에요. 이게 뭐 선무당도 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치죠, 돈 때문에. 나 너 이름이 참 안 좋아, 이런 식으로요. 코로나 당시 산이 말에 의하면 자기한테도 장명을 해가 굉장히 많았던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이니까 오히려 사주가 꼬인 건지 운세가 나쁜 건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인으로 알고 있는 무속인 분들도
이 당시 정말 장명을 해나 뭐 사주 운세 이게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아이들은 태어나잖아요. 또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코로나19 한창인 날요. 산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바라지 형님께서 네. 산이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대요. 산아 정말 미안한데 내 친구가 싼 값에 비어있는 건물을 샀다 하나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여기 이제 식당을 하고 싶은데 정말 망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다 같지 않냐. 그런데 여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고 기존에 또 식당을 했는데 망했다고 하더라. 네. 좀 가서 뭔가 있는지 봐줄 수 있냐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라지 형님이 친구래요. 정말 절친한. 이 지역은 충북 제천이라는 지역인데요. 제천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의림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의림지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같이 갔거든요 이때. 네.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의림지가. 이게 풍수지리를 또 산이가 잘 아는데 동서남북 산으로 둘러싼 호수예요. 오. 적절한 위치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 예. 흔히 말하면 이런 곳에 궁궐을 지으면요 천하태평을 누릴 만한 장소래요. 그 의림지라는 장소가. 의림지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도착을 하고 부탁을 받은 거기 폐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네. 거기를 들어서는데 폐허가 된 식당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었대요. 말 그대로 그냥 오랜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음산한 기운은 있는 거고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식당이었으니까. 녹슬면 당연히 이상한 냄새 나는 건 당연해요. 아무것도 없대요. 식당은 경영하기 나름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훗날 관광지니까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예.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런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귀신도 없었대요. 그러면 바라지 형님 친구분은 정말 기쁘죠. 전 재산을 털어서 이걸 샀는데 먼 길 온 김에 의림지라는 그 호수가 너무 공기도 좋고 산책을 저희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의림지 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공간에서요. 할머니 한 분이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스에 적혀있는 글자가 좋은 이름, 예쁜 예명 지어드립니다. 가격은 5,000원. 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산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입가를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눈인사를 했대요. 근데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헐. 나도 본 것 같은데? 낯이 익는데? 그런데 뒤에 바라지 형님께서 말하시길 아 바라지 형님 지인분이죠? 예. 친구분이요? 그분은 이제 제천 토박이세요. 저 할머니 과거에 무당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신발이 다 없어져서 저렇게 장명 지으면서 관광객들 돈 벌어서 사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가 말하게 신발 없어진 건가? 아 그냥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당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 들으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줄을 섰어요. 앞으로 또 저도 아이도 태어날 거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흔히 말해서 의뢰라고 해야 되겠죠? 들리잖아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똘비님께서 할머니 저는 태어날 아이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며 할머니께서 너 이름 뭐야? 저는 이름 김철수입니다. 뭐 김똘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장명을 듣고 싶은데 내 이름을 왜 물으세요? 말을 하니까 네. 너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 근데 너 태어날 자식은 뒤에 시옷자만 없으면 돼. 그리고 돈 내고 가. 이것도 두서가 없어요. 시옷자만 없으면 된대요. 이름에. 아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5,000원 내고 가더라고요. 저거 뭐지? 뭐 이렇게 불친절하지? 또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데 개명할 생각이다. 좋은 이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자분이 말을 하니까 너 이름이 뭐야?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김연옥입니다. 너 참 좋은 이름 가졌어. 너 남색 많이 밝히는 팔자라고. 딱 얼굴만 봐도 너 남색 밝히게 생겼어. 그런데 오히려 네 이름이 너를 조신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이름마저도 네가 원하는 이름 불러봐라. 너 더 심해진다니까. 호호호. 그냥 그러고 살아. 괜히 그러다가 돈 뜯겨 마음 뜯겨 네 인생 다 뜯겨.
야, 차라리 네 이름 거꾸로 불어. 뭐 아까 이름은 연호? 그럼 너 오견이라고 해. 그러면 된다고. 근데 이걸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웃긴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찌됐든 내가 모르는 상태였으면 뭔가 기분이 나쁜데 산이가 말하길 이미 무당이라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이걸. 신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좀 뭔가 말에서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에 20분 지나니까 제 차례가 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오니까 인적사항을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저도 두서없이 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생년월일 이거고 딱 말하는데 야, 너 그냥 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가래요, 갑자기. 야, 넌 네 친구한테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왜요? 너 이름 개똥 소똥이라 지어도 너랑 어울려. 그냥 가. 너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너 그냥 가. 에이, 할머니. 5,000원 더 드릴게. 아, 그래, 5,000원 더 드릴 테니까. 훗날 생길 아이라도 이름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5년 안에 아이를 무조건 가질 생각입니다. 열이 받아서 저도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도 억지를 부렸어요. 할머니 5,000원 더 드릴게요. 15,000원 콜? 막 이랬는데.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친구한테 가서 나 언제 죽는지 좀 알아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 예? 내 나이가 72살이거든? 작년부터 저승사자가 새벽만 되면 우리 집 와서 쉬었다 가는데 내가 밥 차린다고 이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 빠진다고. 저승사자가 2명, 3명 늘어나면 나 이제 갈 때 된 건데 야, 내가 말은 줄게. 이러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이 말을 크게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 돼서 와, 용어 한 번 맞나보다. 나를 보고 산이의 기운을 느꼈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뛰어왔어요. 산이하고 바라지 형님 산책하고 있는 걸. 네. 제가 쫓아가서 이 상황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산이가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가보니 거기 할머니께서 이제 산이를 봤어요. 산이 보고는 당연히 너 이름 뭐야? 웃길래 산이의 원래 본명을 말을 했어요. 너 참 기구한 이름을 가졌다. 내가 언제 죽는지 좀 말해줄 수 있냐? 이 말에 주변 있는 사람들이 아까 있었던 대화도 있고 하니까 몰려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소를 좀 옮겼어요. 저희가 능이백숙을 시켜놨거든요, 다른 식당에.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쌉는데. 맞죠. 식당에 가서 대화를 좀 이어나갔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1년 전쯤부터요, 새벽마다 저승사자한테 간장에 밥 한 그릇 먹이고 있대요. 사자가 나타난 이후로 밤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가 모시던 신들이. 내가 진짜 죽는가?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밥이라도 올려놔야 할 것 같아서 올려놨대요. 무당도 안 한 지는 15년 정도 됐대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과거에 전문 장명을 하는 무속인이었대요. 장명소만 하는. 내가 그걸 이어받았대요. 그리고 나는 처자식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돌아가셨대요. 손주, 손녀, 며느리, 아들까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이런 기구한 인생에 얼른 죽고 싶기는 한데 죽지는 않네. 그렇다고 내가 내 명을 끊어버리면 죽어서도 참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진 못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죽는지 산이한테 묻고 싶었대요. 그런데 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정말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정말 오래 사실 운명이시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산이가 말하길 할머니 집이 여기 인근이냐고 물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대요. 여기는 내가 간혹 오는 산책하는 곳이래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이리저리 지방 돌면서 뭐 요렇게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집을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여기서 식사 같이 하시고 할머니 같이 가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나도 우리 집에 손님 안 온 지 오래됐고, 예, 여기서 공짜만 먹는 게 너무 민폐인 거 아니냐 하니까 아유, 괜찮다고. 다 같이 백숙을 먹고 있는데 할머님이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5만원짜리 능이 백숙 큰 걸 시켰는데 이걸 반을 혼자 드시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전하고, 양 되게 많은데 전하고 두부도 있는데, 예,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입맛이 사는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좋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뿌듯하고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이 말을 또 하시길래 이때부터는 제가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선희도 좀 느꼈대요. 왜 자꾸 이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무속인이라면 적어도 기운이라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승전 이름이에요. 좀 많이 이상한데 조금 찝찝한데도 그래도 뭐 산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할머니 집을 이제 가게 됐어요. 할머니가 경차를 또 운전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셨는데도. 거기를 앞세워서 갔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박스에 5,000원 그러고 있는데 집이 장난 아니에요. 앞에 잉어들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고 집이 주택인데 30평이 넘어요. 잘 관리된 텃밭과 잔디. 그런데 여기 들어서자마자 산이의 말이 조금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왜 유골을 마당에 묻으셨어요? 이 말을 했어요. 대지가 한 300평 가까이가 됐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야 이거를 느낀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느끼다니요. 버젓이 지금 영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에다가 화장재를 묻으셨냐고. 나중에 나 죽을 때 되거든. 좋은 곳에 같이 가려고 그냥 묻어놨다. 이 말에 산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표정도 안 좋았어요. 나는 어느 순간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인다고? 이 말을 하는데 산인 표정이요. 아 그렇구나 표정이 있고 아닌데 표정이 있고 이상한 애 표정이 제가 이제 알거든요. 오래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상한 애 표정이었어요. 식사 대접 감사하다고 녹차에 홍차를 한 잔씩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나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산이가요. 바라지 형님과 친구 사장님은 들어오지 말래요. 혹시 모르니까 나가 있으래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형 두 분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너는 있어. 알겠다고. 마당에서 두 분이 담배 피러 나가시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홍차 좋은 거 내가 가져왔는데 저 두 총각도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아 아니라고 좀 걷다 오겠습니다. 마침 담배도 떨어져서. 이 말을 하니까 들어오라니까. 좋은 이름을 가진 총각 들어오라니까. 그냥 들어와. 배고프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마를 텐데. 크게 소리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근데 산이는요 갑자기 옆에 있는 거 없어요. 야 어디 갔지? 근데 산이가 집안을 이리저리 아까 구경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허락도 없이 산이가 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단지로 되어 있는 유골함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골함에는 작은 금색 실반지도 있었어요. 네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걸 보더니 이를 약간 갈면서 할머님 장명 무당이었다면서요. 혹시 구원영생 했던 무당이셨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아서 환생을 기도해주는 무당이래요. 그래서 이걸 구원영생 무당이래요. 할머니 이거 하셨냐고 구원영생 하셨냐고. 근데 할머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할머님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장명무당 하셨다면서요. 아, 위에 할아버님하고. 할머님 신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숨기는 것 같은데 마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눈치는 좀 챘다. 여기 유골함들 못해도 수십 년 이상 된 유골이다. 나도 그리고 구원영생이라는 무속인 처음 본다. 있는 것만 들었지. 이거는 저승차사들이 하는 거다. 염라대왕이 하는 거다. 이걸 할머니가 뭔데 이런 걸 하냐. 만약에 할머니 말 안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알아볼 거다. 아무래도 할머니 우리가 여기 가보자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한 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라. 조금 고민을 하시는가 싶더니 물 한 잔 드시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좀 늦게 떨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 할머님은요. 과거에 인심 조직단과 연관이 있는 할머님이세요. 헐.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에요. 적어도 한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중국, 동남아, 일본하고 엮여있는 인심의 조직단과 엮여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른이나 아이를 납치해서 통나무 장사 무슨 뜻인가 아시죠? 장기 장사. 큰 돈으로 당연히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필요 없는 신체 조직이 있죠. 당연히 화장을 하겠죠. 그걸 당시 이 할머님이 이 조직단들한테 받아서 구원받아 영생 다시 하라고 구술을 해줬대요. 무당인이었으니까. 그게 90년대였대요. IMF 당시. 어느 순간 알게 됐대요. 근데 워낙 큰 돈을 주다 보니까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됐냐면 이 조직단들도 사람이라는 게 모르지 않느냐. 원하는 살면 저주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의 조직원이 조언을 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도 너네들도 무당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나쁜 놈이지만 죽은 영혼인데 이렇게라도 달래줘야 된다. 그래야지 니들 안 붙는다. 그래서 이 할머님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조직원들이 언제가 소탕이 됐죠? 근데 남아있는 건 사장해온 이 유골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할머니가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좋은 곳에 가서 환생하라는 의미에서 풍수질이 좋은 지토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거래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부터 1년에 하나씩 좋은 곳에 보내주는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 30개 유골함이 오면 1년에 하나씩 기도를 해서 좋은 곳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4개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26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죠. 이 할머님이 1년 기도를 드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가 산이한테 부탁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이제 4개 남았는데 1년간 밥 지어 먹이던 차사가 맞는지 오늘 확인을 사실 하고 싶었대요. 내가 이걸 정말 밥을 해줘야 되는 건지. 네. 난 더 이상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너무 겁이 난대요. 산이 입에서도 뭔가 괘씸한데 할머니가 정말 노력한 게 보였대요. 거짓말이 없었대요, 정말.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근데 산이가 새벽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여기 사실 저승사자 기운이 전혀 안 느낀대요. 제가 차사님들이 머무는 집들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저 아는 무속인 여성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 둘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머니 말씀대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뭐 귀치라고 해야 되죠? 그것만 냄새가 날 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머님, 어찌됐든 잘못된 행동들이지만 죽은 영가들이 할머님을 미워하고 들러붙었으면 괴롭혔겠지 않느냐. 근데 할머니 지금 전혀 못 느끼시지 않냐. 근데 할머니 신기 숨기고 있잖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도 그래 퇴백산이나 야산 가서 신기도 드리면 눈이 뜨일 거는 같은데 인심으로 사망한 영혼들을 납작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 미안하대요. 지금부터 어렴풋이 고통받고 울먹이는 게 꿈에서도 보이는데 예. 이게 너무 보이면 내가 26년을 참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러질 못하겠대요. 나는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지 않았냐. 불의의 교통사고로 손주까지 잃지 않았냐. 자식까지 잃지 않았냐. 너무 두렵고 힘들대요. 그 말을 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저도.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됐어요. 급하게 머무르게 됐죠. 여기서. 새벽마다 할머니님께서 밥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할머님이 밥 한 공기에 간장을 어김없이 식탁에 차려 놓더라고요. 총각들 미안한데 나 자야 되니까 좀 부탁 좀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쪽잠에 잠들었거든요. 바라지 형님도 잠이 들었고. 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좀 눈을 떴는데 탄이가 쇼파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눈 뜨고. 그리고 A4용지에 뭔가를 막 적고 있어요. 혼자. A4용지 혼자서 막 적고 있는데 너 뭐하냐? 뭘 적어?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 이때까지 배고픈 허주 잡신한테 밥 지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승사자인 척 위에서 있고 떨거지로 데리고 다니는 잡귀들 밥 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때까지. 아이고 허주 잡신이라도 할머님보다 기운이 세니까 이게 저승차사인 줄 알고 할머니 오해하셨다. 참 더럽게도 처먹고 있다 진짜. 전부 다 도박으로 인해 죽은 잡귀들이 싹 모여있다. 할 게 없어서 도박으로 인생 즐기다 죽어놓고 이 잡귀들 끌고 다니는 이 잡신놈이 할머니를 호구삼아 밥 얻어먹고 있네.
너 근데 그럼 뭘 적고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밥 한 공기로 한 명 한 명 나눠 먹고 있는데 인원 적고 있었대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17명이 먹고 나갔대요. 할머니가 상구시나 상기도 한번 드리면 충분히 끝날 일인데. 예.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다시 신기 받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오히려 길을 숨기고 있던 게 할머니한테 지금껏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기도 하고. 이 말을 끝으로 다시 잠이 들고 날이 밝았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시자마자 산이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대요. 네. 내가 여태 어리석은 밥 짓기나 하고 있었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잡귀들이 와서 사과라고 갔대요.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천도제 한 번만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 잡귀들이 할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아무래도 산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이게 마지막 밥이라고 느꼈나 봐요. 눈치를 챘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할머니가 어찌됐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경찰에 연락하셔야죠, 할머님. 이거 미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신도 못 찾는 실종, 이건 미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실종된 사건들도 고통받는 가족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시신이라도 가족품에 돌려 보내드려라.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공소시효도 사실 끝났잖아요. 수십 년 전이니까. 책임을 묻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할머니께서 죄 뉘우치고 일을 잘하시지 않았냐. 네. 신고 꼭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산이는 분기에 한 번씩 세 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 달에 한 번씩 이 할머니 집을 꾸준하게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 간 김에 먹을 것도 사드리고 도란도란 이야기 친구로 다녀가곤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집을 산이한테 증여를 해주셨어요. 오? 산이한테 증여를 하면서 부탁까지 했어요. 예. 나로 인해 피해를 간접적으로 봤던 이들에게 항시 제사를 부탁한다. 그게 증여 조건이었어요. 예. 내가 죽은 그날에 맞춰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9월 20일이에요. 이번에 첫 제사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정성 카지노의 거리가 1시간이 안 걸려요. 오. 제천의 은임지 할머니를 속이고 매일 밤마다 밥을 먹으러 잡신 잡기들을 일단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배고프지 할머니셨어요. 와. 동일 인물이세요. 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인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네요. 네, 그 사건이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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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건이긴 맞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다 하셔서 조사도 네.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죄를 짓긴 지으셨지만 결국에는 아코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대신 산이님한테 맡기는 조건도 있었고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전개가 나오지? 아코님의 이야기는? 깜짝 놀란 게 이 네. 분이 네. 그냥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산이한테 증여한 집이 세 개세요. 아, 세 채예요? 네, 세 채예요. 정선도 당연히 있고 네. 제천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태백도 있어요. 아, 네. 정상적으로 정말... 돈을 번 건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 네. 연세에 그런 집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많은 현금도 당연히 산이한테 줬겠죠. 그거 세금 신고까지 싹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증여세는 네. 어떻게 된 거죠? 아, 그런 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눈을 불키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아, 그럼요. 네. 증여세 안 낸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네, 저희 고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코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진짜 기묘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그 악마 사건으로 아코님이 등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그걸로 처음에 등장을 하셨던 분이 아코님이신데 여러분들도 한번 쭉 아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